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눈에 안경이라는 그런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으로 매사를 바라볼게끔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죠. 그래서 자주 자기에게 익숙한 것, 이런 것은 타인에게도 익숙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최근 이준석을 공정에 빠뜨리고 있는 2013년도의 성접대설의 근거가 되는 검찰 수사 기록의 출처에 관한 부분입니다. 검찰 수사 기록이 어디로부터 나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주장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치 공작에 워낙,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작이나 조작에 워낙 익숙한 사람들은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이 확보한 검찰 수사 기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 대부분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이준석의 위기를 초래하는 어떤 세력이 바로 가세연 측에게 제공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종의 음모론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날 CBS 라디오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송영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시 대전지검은 윤 후보가 신임하던 지검장이었다. 그래서 원전 수사도 대전지검 맡긴 거다. 지금 윤핵관, 윤 후보 측근들이 이 대표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이러니까 여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허연 거짓말을 막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 공세지만 내가 들어도 그냥 거짓말이거든. 결국 송영길 대표의 주장은 윤 후보 측 측근들이 작당을 해서 이준석 당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대전지검 수사기록을 유출해서 가세연에 제공했다. 뭐 이런 허위 사실을 어떻게 CBS 같은 그런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의 당대표가 알 수 있을까? 참 특별한 그런 인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록은 제가 아주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검찰 측에서 윤 후보 측에서 흘린 가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뻔히 그런 것을 알면서도 송영길 대표가 검찰 측에서 윤 후보 측에서 흘린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12월 30일 날 당정책조정회의에서 나온 윤호중 원내대표도 비슷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송영길 당대표의 주장과 아주 유사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이 의심될 정도로 기가 막힌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에 윤석열 후보나 윤핵관들에 의해서 자행됐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자당 대표가 말을 안 듣는다고 검찰 수사 자료를 빼돌려서 공격에 나선 그야말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초유상태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허영 거짓말을 이렇게 당의 수뇌부가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제가 봐도 이렇게 거짓말처럼 보이는데. 한편 국민의힘의 하태경은 민주당 기획서를 제기합니다. 민주당이 기획한 거다. 하태경은 12월 29일 날 YTN 라디오에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이것도 이제 정치 공작서를 제기하는 거죠. 다만 공작의 주체가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하태경은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민주당도 해당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도 이 자료를 준 쪽이 바로 민주당과 연결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 이런 말도 더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죽이는 것이 결국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냐,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충돌로 가장 이득 보는 것은 민주당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작 정치를 의심해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그 말도 많은 하태경의 주장입니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여야를 불문하고 음모로 이나 기획설이나 정치 공작은 모두 586 운동권 정치인 출신도부터 나왔습니다. 송영길과 윤호중은 윤 후보 측근을 기획자로 꼽았고 반면에 하태경은 민주당을 기획자로 뽑았습니다. 정치 공작의 주체를 서로가 다르게 정의한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이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이준석을 두둔하고 옹호하고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태경이야 이준석과 부정선거로부터 입과 발을 맞춘 행편이기 때문에 뭐 이익 공동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송영길과 윤호중이 바로 적에 해당하는 당대표를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것은 결코 예사롭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그들이 모두 이 공동체 멤버나 구성원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출처가 너무 명확합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의 전 대표에게 큰 돈을 뜯긴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판결문과 그 첨부자료인 검찰 수사 기록을 복사 신청해서 소지하고 있다가 이준석의 은행이 하도 가관이니까 이 자료를 가세연측에 제공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짐작하는 것은 돈은 아주 피와 같기 때문에 그것도 그에게 돈을 김승진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이 원하는 어떻게 너무나 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잃어버린 돈 가운데 일부라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미련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관련 사건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가세연측은 폭로 당시 처음부터 일관되게 방송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자료를 어떻게 습득했는지 자료 출처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명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월 2일 날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성진 전 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또 그 대표에게 크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입수한 재판 기록이 워낙 방대해서 김소연 변호사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위 재판 기록의 입수 방법에 대해 피해자가 기록 복사 신청을 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송영길, 윤호중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검찰 윤핵관 가세연 기획 결탁선 그러니까 대전지검 관계자가 기록을 가세연에 넘겼다는 그런 아주 옅은 그런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과 윤호중은 입을 다물기를 바랍니다. 내일 전부 고소장을 내서 둘 다 국회의원 배지를 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적시는 이재명도 대법원까지 가서 권순위를 붙잡 겨우 살아날 정도로 정치인들에겐 치명적인 범죄라는 것을 당신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법원 그 판결문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대법원 판결에 첨부 자료나 아니면 본 내용 가운데 아마 검찰에서 작성한 고발 조서 같은 것이 수사 기록들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방대한 자료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워낙 여러 군데서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 담겨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익숙한 강용숙 변호사나 김소연 변호사조차도 대법원 판결문이 방대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검찰 조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방대하게 담겨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대한 조서 가운데 반기문 씨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송영길 씨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준석이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법에 정통한 김소연 변호사는 현재 그런 대법원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관련된 그 대법원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윤핵관으로부터 확보했다는 공판 기록 그러니까 법정 정인 신분 조서와 녹취서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한 5장에서 석장이니까 한 8장에서 9장 정도를 공판 기록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김소연 변호사가 제공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열람 복사해서 공판 기록을 확보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영수한 사실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 중에 정인신문조서에 나오는 정인인 피해자는 룸사롱 접대비를 직접 마담에게 현찰로 주거나 계좌 이체해 준 사람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얼굴 도장도 찍었다고 합니다. 행복회로 음모론으로 돌리는 법 알못 이핵관들과 민주당 윤호중 송명길 이런 분들은 망신 얼마나 당하시려고 합니까? 아마 이게 법 알못이라는 걸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던데 이것은 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친구들 뭐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공판 기록을 법원 단계 기록이고 정인 신문조서는 판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정인이 선서하고 검사와 변호인 재판장의 질문에 답한 것을 녹취서로 남긴 조서입니다. 저는 방대한 기록을 조금씩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 일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명백합니다. 돈을 뜯긴 피해자가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돈은 날아가 버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열람 복사 신청을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문 전체를 아마 받은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입니다. 거기서 이제 검찰 조서라든지 또 법정에 진술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상시하게 들어있고, 그것을 이제 아마 피해자가 가세연책에 적용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고발 조치를 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